안녕하세요. 문화 가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심 속의 건물들.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은 이야기와 예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청주의 건축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거리마다 마주치는 수많은 건물들. 얼핏 딱딱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요. 청주 도심 속 건축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청주 건축 여행에 함께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다.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원세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남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주에 좋은 건축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소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네, 그러시죠. 청주 건축 여행,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북문로에 자리한 오래된 목욕탕입니다. 청주 토박이라면 모두 알 만큼 유명한 곳이죠. 교수님, 이곳은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목욕탕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작고하신 박학래 선생님께서 건축하신 바로 그 유명한 목욕탕입니다. 우리 전 충청북도 지사를 역임하셨던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매일 여기서 목욕을 하셨다 그래요. 청주 지역에 우리 유명 인사들 또는 또 사회 리더분들께서 사랑방 같은 그런 구실까지도 여기가 했었다고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는 옛날 동네 목욕탕. 1988년에 지어진 이곳은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유명하신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숙은 우리 건축가시고요. 또 한 분이 김중업 건축가세요. 이 건물은 김숙은 건축가께서 설계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거장 김숙은 건축가. 구역 국립박물관부터 공간사옥, 올림픽 주경기장 등 굵직한 건물들을 만든 최고의 건축가인데요. 우리 지역에선 국립청주박물관의 설계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마 옆에 건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단일 건물이 아닌 이렇게 작은 메스들로 이렇게 분절되어서 지루함을 상당히 없애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건축적으로 주변 환경을 이렇게 잘 배려해서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면에서 건축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물.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가 봤는데요. 밝은 조명 아래 목욕탕은 지금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목욕탕을 건축사에 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김숙은 선생님의 건축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김숙은 선생님께서는 개인 건축은 잘 안 하신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장이시다 보니까. 예, 저희 선친께서 김숙은 선생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시집 나한테 시집 와서 너무 고생을 해서 한갑 선물로 주고 싶다. 우리 아내는 참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웃으시고 그걸 보상 차원에서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도 그 아내가 일본 분이세요. 근데 고생을 자기도 많이 시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계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청주에 이렇게 역사가 깊은 목욕탕이 탄생할 수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둘러보니까요, 네. 일반 목욕탕이랑 조금 다른데요. 조명도 예쁘고 뭐 이렇게 탁자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여기서 목욕을 하던 곳인데 그 이제 목욕이 옛날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변신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카페로 하면은 이 분위기가 카페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욕은 못하지만 차는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대를 이어 목욕탕을 운영 중인 박노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목욕탕 카페. 기존의 목욕탕 인테리어를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청주 시민들에겐 옛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되겠죠.
2018년도에 지어진 목욕탕에서 저희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재밌는 경험인데요. 우리가 좋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좋은 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이 마감 상태를 보시면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네, 좋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정성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줬는가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을 얼마나 잘 유지시켜주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지역에 좋은 건축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청주 건축여행, 다음으로 찾은 곳은 신봉동 대로변에 자리해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사로잡고 있는 성당입니다. 저는 이 성당을 오며 가면서 봤었는데 마감이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공사 중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아니죠? 네, 그렇죠. 이런 마감 방법을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라고 해요. 이 기존에 우리가 콘크리트는 구조체로서만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콘크리트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다양한 표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노출 콘크리트 방법을 건축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일본에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일본에서 이제 훌륭한 건물을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건축가들이 굉장히 요즘은 선호하는 그런 마감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지은 성당이 다른 성당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특정 색깔의 재료를 쓰면 사실은 성당 건물들이 조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노출 콘크리트의 색깔이 좀 이렇게 무채색에 가깝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건물들하고도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조금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런 효과가 있군요.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로 손꼽히는 김원 건축가가 설계한 성당. 총 5층 규모의 건물은 계단으로 스며드는 빛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예배당을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 역시 콘크리트 재질로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밖에서 봤을 땐 콘크리트 벽 때문인지 좀 차가운 느낌도 들었는데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안정적이고요. 아,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색 톤하고 이 바닥에 얇은 그 목재의 톤, 그다음에 좌우측에 우리 고층창을 통해서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 빛들이 지금 이 성당에 이런 안정적이고 은은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날씨가 맑은 날 오전 그리고 아마 석양이 비칠 때는 더 이 성당의 분위기가 그런 기도에 적합한 성스러운 공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수녀원으로 통하는 4층엔 옥상 정원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듯 이곳 성당은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심의 건물을 지으면 사실은 우리가 건축 지을 그 대지가 작잖아요. 그러면 건물 내에서 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옥상에 한 곁에 마당을 만들면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도시 공간 내에서 부족한 녹지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이게 도시 공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간이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청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 공간, 연초 제조창입니다. 내년 공예 비엔날레를 앞두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인데요. 제조창이라고 하면 담배 만드는 공장 맞죠? 네, 그렇죠. 1964년에 연초 제조창으로서 담배 만드는 공장으로 시작해서 약 40여 년 동안 담배 공장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담배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현재 내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위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아마 내년에 이 공사가 끝나고 전시공간이 오픈을 하면 아마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성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과거 우리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바삐 돌아갔던 이곳. 60년대 공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넓은 내부와 높은 층고는 전시 공간으로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용도를 잃어버리고 버려지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활용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장 건물처럼 사용하지 않던 건물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이제 새로운 활동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공장들이 굉장히 도시에 많이 지어졌었는데 그렇겠네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발전소 건물들을 미술관으로 한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배를 만드는 조선소 도쿠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걸 남겨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연초제주창도 그거에 버금가는 대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년간 가동됐던 옛 담배 공장. 새로운 역할을 위해 비우고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어떤 문화 공간으로 다시 시민들과 만나게 될까요? 국내에서 작품에 대한 수장, 복원, 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규모의 청주관으로 지금 설립이 될 거고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 편은 공예 클러스터라고 그래갖고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상설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365일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 내지는 복합 문화 공간들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초 제조창 본관 뒤편에는 청주의 문화 중심지로 단단히 자리 잡은 곳이죠.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초제주창의 일부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청주시의 문화산업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중심지고요. 또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방성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연중 이렇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아주 저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또 무료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즐겨 찾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각종 창업 관련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건축 활용 사례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건축 여행 쭉 떠나봤는데요. 저희와 좀 밀접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웠던 건축을 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주 시내에도 정말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들 그리고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청주의 의미 있는 건축들이 사회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또 변화하면서 잘 보존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서 저도 아주 즐겁고 오늘 유쾌하게 잘 돌아봤습니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이란 화려한 외관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죠. 조그만 눈여겨보면 편안함 뿐만 아니라 행복과 추억, 아름다움을 주는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의 의미.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